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함경 전체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용서보살 약창계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 들고 계시나요? 요 수시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수시가 매주 가져오셔야 됩니다. 용수보살께서 이제 용궁에서 함경을 가져오셨다고 전해지는 말씀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대라, 대방광불 함경 대라. 대라고 하는 것은 천년 만년이 지나도 중고품이 되지 않는 우리 광대무변한 마음의 세계를 대라고 합니다.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 상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네 땅이 내 땅보다 크나 작나 이렇게 서로 상대적인 대가 아니라 무한강대한 것의 마음의 세계를 대라고 하죠. 생각에 상대해서 대가 아니라 그냥 마음 자체가 본래 무일물의 경지가 대다. 이것을 본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 진실이다. 위에 사람은 품행이 방정하여 이에 우동상장을 수여함. 방정하다. 정방향이다. 스퀘어다. 가로 세로가 똑같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변이 되지 않는 정직심. 이것이 광이다. 광활하면서도 그 다음에 광이라고 하는 것은 써도 써도 끝이 없다. 마치 허공처럼 이 새가 날라댕겨도 괜찮고 저 새가 날라댕겨도 괜찮은 것처럼. 하여튼 대방광불 화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야무지다. 화라고 하는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은 그 씨앗이 야무지기 때문에 그렇게 꽃이 원인이 옹골차게 연결고 쭉정이가 안 됐기 때문에 화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한 생각 한 생각이 생각의 올골이 전부 다 진실되고 그 야무지게 옹골차기 때문에 화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가 썩거나 문드러지거나 넘치지 않고 다음에 그저 야무진 씨앗을 잉태할 수 있는 열매다, 음이다. 꽃처럼 열매처럼 사는 것이 대방광불 하음이다. 우리 마음속의 정인을, 정인, 마음속의 요인, 정인, 불성의 종자를 화라고 하죠, 화. 그것을 만행을 통해 가지고 정인을 정과로, 정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화음이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이다, 이거죠. 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나 가만히 짤때 보면은 날이라고 합니다. 날줄, 날줄. 날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날은 변화하지 않고, 시줄은 변화하죠. 그죠? 왜, 배짤때 옆으로 이렇게 실을 이렇게 엮는 건 실은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고, 이렇게 한문석 짤 때도 이렇게 문양은 다양하게 변하지만, 그건 시줄이고, 날줄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경은, 그런 것입니다. 육조선님은 금강경 서문에 경을 이렇게 놨죠. 성인지로라.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토끼나 여우가 가는 길이 아니죠. 함경에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 속의 경문을 빌리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자유는 결국 사자가 먹는다. 어디 그 저기 쪽제비 같이 여우 같은 게 사자 꼭저 꼭지를 물 수는 없는 것이다. 겁나가지고. 그래서 대방광불 함경 했을 때 그냥 하나의 글자에 불과한 것이겠지만은 이제까지 우리한테 내려올 때는 상당히 주는 의미가 많지요. 용수보살이 약창계를 지었다는데 절대 용수보살이 안 지었습니다. 그래도 용수보살 지었다고 이렇게 사인 받아놔야 남들이 그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가져오신 그 함경을에 대해 가지고 누군가 간략하게 개송을 엮었다 이런 말이죠. 나무화장세계에, 나무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뭡니까? 기한다. 어디에? 연화장 세계에 기여한다. 그래서 참으로 기여하면은 참나무.
소신껏 기이하면은 소나무, 크게 기이하면은 감사하고 기이하면은 감나무, 살고 싶어서 기이하면은 살구나무, 돈 많이 갖다 바치고 기이하면은 돈나무나 해야지, 은행나무라고. 여하튼 하장 세계해 비로자나 진법신과 현재 설법하는 노사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눈망울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귀가 쫑긋거리고 입이 이렇게 달싹거리고 하는 게 전부 노사나입니다. 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에 현재 설법 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에께 뭘 합니까? 나무 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세 모든 시간과 시방일체 제대성 모든 공간 속에서 거룩하신 모든 성인들께서는 근본하음으로 전법률이라 법률을 굴리셨다. 근본하음을 제가 아까 말하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주 야무진 씨앗처럼 아주 잘 익은 열매처럼 그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어주는 것.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해인산매 세력권이라. 해인산매의 세력인 까닭이니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서론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세주 묘원품이 나옵니다. 화엄경에 제일 첫째 등장하시는 보살님 이름을 뭐라고 했죠? 그렇게 보현보살 제대중 이렇게 보자 돌림이 쫙 나옵니다. 보현문서 해가지고 이렇게 보현보살 제대중 직근강 신신 중신 족행 신중 도라 신 주성 신중 주지신 주상 신중 주림신 주약 신중 주가신 주하신 중 주예신 주수 신중 주하신 주풍 신중 주곡신 여기 나오는 분들은 다 어디에 나오는 분들입니까? 세주 묘원품에 세주의 세라고 하는 것은 중생세간 기세간 또 지정각세간 중생세간과 부처님 깨달음의 세간과 깨닫지 못한 세간과 깨달은 사람이든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든지 간에 의지해서 사는 기세간 그걸 갖다 의보라고 하죠. 이래가지고 뭐 옆에서 보면 이제 팔부신중도 다 나옵니다. 주수신중 아수라 가루라와 긴나라 마우라가 야창원 제대와 용왕 구반다 건달방왕 월천자 일천자 등도 리청 야마천왕도 솔천 그 다음에 하락천왕 타천 대범천왕 강음천 변중천왕 강가천 다재정 대자재왕 불가성 예, 여기까지가 세주 묘원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쭉 이제 중생세간과 지정각세간을 그리고 기세간까지 다 읊어놓은 겁니다. 그 세주 묘원품이 끝나고 보현문수 대보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아까 7처 구애를 해보셨습니다. 보현은 언제 설법? 제1회차 법보리장 아란야의 설법조구나. 그다음 십신설법할 때 누구였습니까? 보강명전의 문수보살이었구나. 그 다음에 법회보살은 몇 번째 있었죠? 도리천에서 법회보살이 있었구나. 공덕님보살은 몇 번째? 네 번째 설법 야마천에 있었구나.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금강당보살은 어디입니까? 도솔천에서 계셨다. 금강장보살은 타하 자재천. 그 다음에 금강해는 예. 그 밑에 7회차 설법 적혀있죠. 십정, 십동,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는 아는 대목 있죠. 그 부분에서 이제 거기 끝나고 강염당급 수미당 해가지고 이세간품까지 다 마치고 대덕성문 사리자 이제 사리자 해가지고 거기 이제 급여 비구 해각 등 여기 이제 근본 법회라고 하는 입법 개품이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거기 이제 끝나고 8회차 설법이 끝나고 대덕성문 사리자부터는 무슨 설법? 입법 개품 9회차 설법이죠. 그러니까 세주 묘원품 길게 하고 입법 개품 길게 하고 있습니다. 등장 인물들을 그러면은 급여 비구 해각 등 이렇게 나오죠. 예. 그다음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 불가설 한대의 선제동자가 거기까지는 이제 근본법회고 그 다음에 지말법회라고 있어요.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가죠. 53선지식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문수사리가 언제 나와요? 최제일 그 다음에 덕운해운 선주성
미가 해탈 여해당 휘사병 구사선 성일바라 장행자 성인자 제주동자 구조우바 명지사 법보계장 여부한 무염조광 대강왕 부동우바 변형외 우바라와 장자인 바시라선 무상성 사자빈신 바수밀 비실지라 거사인 간자재 전여정 기대시 대천안주 주지신 바선바 연주의하신 보덕중강 주의하신 이모가절 중생이 보고중생 묘독신 적정음의 주의하신 수호일제 주의하신 개부수화 주의하신 대원정년역구호 묘덕원방 구반유 마야부인 천유광 변호동자 중령 연성공고의 딸장 묘월장자 문성군 최적정 바람문자 덕성경자 유덕념 유혹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보현보살이 언제 등장한다 했습니까? 처음이자 끝에 등장한다. 세준명범 처음에 나왔고 입법개품 마지막에도 나왔습니다. 이제 칠판에 한번 하고 책 한번 보니까 또 눈에 또 들어오죠. 예. 그다음에 이 어차법회 이 법회의 운집내 상수 비로잔압을 의연하장 세계의 조화장음 대법륜 시방 허공 제세계 역부여시 상수법 이와 같은 법을 항상 설하는데 어제도 설하고 오늘도 설하고 내일도 설하고 모레도 설하고 월화수 목금토일 매일 설하죠. 그런데 여기 우리 동화사 설법은 언제 합니까? 월요일 날만 설한다. 역부여시 월요일 이렇게 해요. 6664 급여 3 111 6원 몇 번째 1회차 6원 두 번째 그다음 6원 세 번째 4는 네 번째는 어디요? 야마천인가요? 야마천 3원 도솔천 1원 타하자재천 11은 보광명전 2차 1은 이세간법이니까 보광명전 3차 역부 1은 극고독은 서다림이라고 그러죠. 입법개품 그 다음에 이제 품들 이름이 나옵니다.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묘품 세계성취품 그 다음에 하장세계품 노산화품 이 노산화품을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전례적으로 하장세계 노산화 이렇게 하지만은 하장세계 노자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문은 제가 바꿔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장세계품 다음에 비로자나품이잖아요. 예? 비로자나품이라서 60화음에는 노산화불품이라고 있습니다만은 80화음에서는 노산화불품이 없죠. 비로자나품이죠.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과 부모명품부의 정행현수 수미정 정행현수품까지 2차 설법이 끝나고 수미정 성수미 산정품이 있고 수미정상에 올라갔으면 뭘 합니까? 개참품하고 그 보살수주 보명품 발심 공덕명법품 불성 부처님께서 야마천궁에 올라가셨고 불성 야마천궁품이 있고 야마천궁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야마천궁 개참품 여기가 야마천궁 개참품이 그 유명한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 유심조 다음 주까지 그 반드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십행품념 무진장 불성 도솔천궁품 도솔천궁 개참품 그 다음 10회양급 거의 끝나고 저기 도솔천 설법이 끝나고 10지품은 타하 자재천 그 다음에 집정 집동 집인품 하는 건 어디입니까? 보강명전 두 번째 설법이요. 집동품 집동품 집인품 해가지고 아성지품 여뚜랑 보살주처 불부사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 공덕품 열애수호 공덕품과 아성지품을 누가 설하셨다고 하셨죠? 말씀드렸습니까? 부처님께서 친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현행품, 그 다음에 열애 출연품 끝나고 이세간품으로 넘어가서 200가지 질문에 2000가지 문답을 하는 대목이 여기에 나오죠. 그러면 입법개품이 끝나고 이와 같은 10만개송, 10만개송 절대 아닙니다. 정량국사라가 그랬나요? 4만 5천 개송이라고 보가마사는 3만 6천 개송이라고 6만 4천 개송은 아직 인도에 있다 그랬죠. 원래 화엄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8품입니다. 우리가 전례된 거는 39품, 48품 화엄경을 이제 합본 화엄경이라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보는 화엄경 이거는 합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생략됐기 때문에 약본 화엄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화음, 40화음, 80화음 있는 것도.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급하니까 이렇게 막 진도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10만 개송이 아닙니다. 자, 10만 개송하면 몇 품? 48품 원만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토가 몇 장입니까? 48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 2, 3, 4, 5, 6, 7, 8, 9, 11, 12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장이 넉 장인 거는 사성제예요. 사성제. 껍데기 두 개는 고성제, 집성제. 알맹이 두 개는 도성제, 멸성제.
1, 2, 3, 4, 5, 6, 7, 8, 9, 12까지 있는 거는 12연기. 48장. 부처님께서 4월 초파일에 탄생하셨다고 48장. 함경, 그러니까 함경이 48장, 48품이죠. 이 정도인데도 까먹는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요. 서양 카드는 몇 장? 50석장. 그것도 함경에 나오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에이스, 그 다음에 뭡니까? 2, 3, 4, 5, 6, 7, 8, 9, 10까지 10개죠. 그럼 40장 하고 자니 퀸, 킹 하면 몇 개죠? 12개. 그럼 그 12개하고 40개하고 합치니까 뭡니까? 52개. 조카 하나 있으니까 53 선지식. 선제동작하는. 그리고 다이아몬드 빨간 거는 지혜를 상징하고 빨간 하트는 자비를 상징한다. 스페이드하고 크로바는 뭐 어디 그 시커먼 속이 타니까 그렇게 시커멓게 해놨죠. 그렇게 카드나 하토 같은 게 옛날 사람들 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을 가르쳤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잘못돼서 사람이 노름으로 이렇게 변해버렸대요. 제가 만들 때는 그래 안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9품 원망교 풍성착용 39품 그거 얘기하다가 지금 엉뚱한 데 가가 있습니다. 39품이 몇 품이다? 48품이 돼야 10만 개송이고 39품은 4만 5천 개송 내지는 3만 6천 개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주 보시던 약창계를 끝내면서 함경 전체적으로 한번 다 잡아봤습니다. 드디어 본문을 열고 오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대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함경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떻게 있었습니까? 나무 화장 세계의 화장 연화장 세계에 기여합니다. 연화장 세계의 바다에 기여합니다. 함경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저 태평양, 동해 바다, 남해 바다 이런 바다가 자기 인생의 바다가 하나 생겨지는 겁니다. 정말 함경을 보시면은 인생의 바다가 생겨집니다. 인생의 바다가 생겨지면 바다가 말짱 그냥 바다만 생겨지느냐? 그것은 아니고 바다가 생겨지면 그 바다에 메르치도 공짜, 고래도 공짜, 조개, 미역, 다시마, 김 전부 다 통째로 여러분들 것이 공짜고 달빛이 어릴 때는 달빛까지 해월도 공짜. 제가 돈이 좀 남아가지고 도노돈수 하다 보니까 이 산을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뭐 큰 산은 아닌데 짜매한 산을 하나 샀더니 구름도 공짜, 달도 공짜, 물도 공짜, 새도 공짜, 바람도 공짜, 나무도 공짜, 전부 공짜예요. 그 함경을 한번 잘 보고 안목을 열면은 정말 예 공짜로 생겨지는 게 많습니다. 그 진짜로 공짜니까 진공묘유, 진짜로 공안 가운데 많은 것이 있다. 진공묘유. 오늘 드디어 함경 1페이지 여시기 바랍니다. 대방광불 함경 건제1이라 나머지 생략하고 세준묘음품 1-1이라 제1권 중에 1 시성정각이라 비로소 정각을 이루다 여시아문하사오니 일시에 불이 제마갈제국 아란야법보리장중하사 시성정각하시니라. 이 대목을 원효선님도 우리와 똑같은 두 눈으로 그 입으로 읽으신 걸 우리가 또 이렇게 귀로 듣고 읽었다고 하는 대목.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들었으니 한때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알았냐? 어디에? 법보리 장중에 계시면서 시성정각하셨다. 비로소 정각을 이루셨다. 정각을 이루고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땅의 장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한번 넘겨보세요. 보리수의 장엄, 궁전의 장엄, 사자자의 장엄, 이와 같은 장엄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안목을 열고, 인공호흡 받은 사람이 이제 자기 혼자 숨쉴 정도가 돼버리고 나니까 혼자서 그런 말을 배우다가 혼자서 그럴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운전을 못하다가 운전을 해서 스스로 차를 몰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시성전각하니 비로소 운전면허증 따고 차를 몰아보니까 잠자다가 눈을 한번 떠보니까 꿈속일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눈앞에 펼쳐진 일리아드 오디세에 나오는 그 장밋빛 아침 노을이 확 펼쳐지니까 매일 똑같은 밥이고 매일 똑같은 사람이고 매일 똑같은 일인데도 조건은 변하는 거 없는데 인생이 이제 깨달은 사람은 무조건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조건부로 인생을 살죠. 인생은 무조건인데 조건을 붙여서 살지 않습니까? 그 말에 떨어지고 뜻을 모르는 사람은 조건으로 붙이고 법의 원칙을 모르고 사람의 시류에 편성해버리면은 조건에 늘 붙죠. 그 조건은 다른 말로 우리 말로는 쉬운 말로 해서는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지. 인연에 묶여서 산다. 그 우리는 반야신경을 배워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도 없고 마지막 끝나는 것도 없다. 무무명진내지 무노사. 무명 무명의 행년하고 행년 시기명사 시기명사 명생년 유기명생 유기년척 초견소 수연의 연제 치연의 유연생 생년 노사. 우비권회까지 무명이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연, 촉, 수, 애, 그 다음 뭐죠? 치, 유, 생사. 이 열두 가지가 무무명 진 내지 무노사. 무명도 없고 노사도 없다. 영무무명 진 내지 무노사. 무고진멸도. 이와 같이 조건이 없다. 이 시성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으로부터 탈피해버렸다. 육조선생님께서는 이 조건으로부터 탈피하는 조건을 첫 법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도명존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불사선, 불사악하라. 무조건 본래 없다. 무조건이라. 그대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악해지고 그대가 생각했기 때문에 선해질 뿐일지언정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원래 정해진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시성정각. 뭐 글자 넉자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슴이 정말 찌릿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찌릿하죠. 이런 걸 읽고도 그냥 그림같다, 재미없는같다, 딴 생각하고 뭐 꽃값 먹을 생각하고 집에 갈 지금 퇴근 시간 생각하시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안 됩니다. 세주, 묘음, 제가 제목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제목도 놔두고 얼마나 바쁘면 시성정각까지 달려왔습니다. 여시아문 하사오니 일시에 불이 제 막을 제고 알았냐? 법보리장 중하사 시성정각 하셨다. 알았냐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무슨 자리입니까? 적정처. 보리장이라고 하는 보리는 뭡니까? 깨달음. 고요와 선정과 깨달음. 보리 열반이 그 자리에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정과 지혜가 정해가 오롯이 상소리 적정지혜 적해지정이라고 원효선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선정에 적한 지혜, 지혜에 적한 선정. 이것이 바로 시성정각이다. 보조선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정해 쌍수다. 그렇게 되니까 각가지가 누체해지고 지저분해지고 쓰레기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독화살 같은 지 뱉던 말이나 남에게서 이렇게 송곳으로 귀를 찌르는 것 같고 창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고 조금만 말해도 상처 있고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눈에 욕심이 붙어가지고 헛짓하고 하던 게 없어져 버리고 그대로 담백하게 마치 옹달샘이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뭐 보톡스 안 맞아도 머리 제초제 안 뿌려도 그대로 이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세수 안 해도 깨끗한 사람 그것이 바로 저절로 장엄이 형성되는 거죠. 그냥 봄만 즐기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장엄이라 요담에 가서 한번 그 여러분들께서 또 잘 아시는 개송 한번 읊고 가겠습니다. 소동파가 이렇게
시승전각했는지는 모르지만 비로소 안목을 바꾸고 나니까 아만이 떨어지고 나니까 개성총시, 개성변시 이제 뭐 그리 똑같죠? 장강설이라 계곡의 물소리, 예, 산새소리 그 모든 것이 전부 부처님의 설법이요 산새끼비 청정신이리요 산새 뭐 온갖 그 느티나무, 오동나무, 오리목나무 해가지고 요새 뭐 산수유까지 모든 것이 산새끼비 청정신이요 눈앞에 보이는 청산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저 귀한 것들이 어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니겠느냐. 야래 8만 4천 문, 하룻밤에 8만 4천 법문이 지나가는데 환경 요거는 그저 뭐 조족지혈이죠. 타일려와 정사인가. 언제 이 많은 법문을 남에게 다 설해줄 수 있으랴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깨달은 안목으로 시성정각하고 보니까 청산첩첩 미타구리요 창해망망 정멸궁이라 청산에 저 중중무진한 청산에 이산저산 해가지고 모든 것이 청산첩첩 뭡니까 극락국이다 미타구리다 아미타불 사시는 데고 창해망망 정멸궁이라 저 넓은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모은 세계가 전부 다 극락세계다. 정멸궁이다. 어떤 입장에서 시성정각해가지고 장엄하면은 그래서 염념보리심이면 어떻습니까? 처처가 안락국이라. 어떨 때? 무조건적으로 포용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포용하는 걸 우리는 자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게 될 때까지 이제 많이 뭐 참선도 하고 정진도 하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많이 참선하다가 좋으시면 뭐가 된다 했습니까? 조실 스님. 많이 좋으시면 조실 스님 돼요. 경어 스님은 칼을 이렇게 꼽아놓고 이렇게 정진하셨다. 칼을 여기 꼽아놓고, 이렇게. 찌르면 돌아가시잖아요. 저도 이제 칼을 꼽아가지고 정진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경어 스님이 이렇게 찔리면 가지만 저는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요. 칼이 앞으로 쑥 빠져나오면서. 잠 좀 깼습니까? 장엄이다. 예, 수업할 때는 또 이게 좀 주무시는 것도 장엄이요, 사실은. 땅의 장엄이라. 그 땅이 견고하여 금강으로 소성이라. 그 심지가 견고해서 금강으로 이루어진 바이다. 다이아몬드로 단단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낫겠죠. 그 흙묻은 땅이 뭐 이렇게 갑자기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렇게 변했다기보다는 그 조건이 참 아름답게 변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환경을 최소한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다면은 관심석 분상에서 좀 해석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설의 고향처럼 해석하면은 좀 애매하지 않아요? 부산 기장에 가면은 장안사라는 절이 있고 그 옆에 척파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원효스님께서 척판 구중이라 판때기를 던져가지고 중국절에 대중을 구해가지고 그 대중들이 몇 명이나 천 명이나 이 땅에 와가지고 도를 이루어서 내원사 있는 어디가 있습니까? 천성산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가슴 속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매일 앵무새처럼 그렇게 이제 대내에다가 귀뚜라미처럼 살다 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척파남에 원효스님이 함경 경판을 던져가지고 중국 스님들이 그 경판의 판을 보고 원효판본을 보고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기존의 해석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집이 무너져 내렸다 하잖아요. 마당에 나오니까 원효 거를 보려고 나오니까 집이 무너졌으니까 이제까지 구태의연하던 사고방식이라든지 자기의 국악을 던져버리고 원효를 찾아서 10명이 됐든지 100명이 됐든지 1000명이 됐든지 10000명이 됐든지 스승이 있고 자기의 안목을 키워줄 사람이 있다는데 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 천성산이라 이렇게 해석해야 뭐 대충 비슷할 건데 원효가 무슨 UFO를 던진 것도 아니고 범어사서 저기 중국 땅까지 그쪽에 뭐 핑 하나 판때기 하나 던졌단다 이래 해석해가지고 그 아주 국민학교 삼척 동자들 해석하듯이, 그리고 유치원생들 거치게 놀리듯이, 그래 전설의 고향.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통한다라면 골치 아프죠. 그러면은 내가 던질 판때기는 이 세상에 무언가 생각해보면 막
문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철렁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가사 입은 입장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가사하에 미명심이라. 가사 입고 삭발하고 마음을 밝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가 던질 판때기는, 경판 하나는 쪼가리는 뭐냐? 내가 던져서 이 세상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 척판은, 나의 척판은 뭐냐? 하여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시성정각하시고 나니까 그 땅이 견고하여 건강으로 이루어진 바거든. 상묘보릉가 중묘보하와 청정한 만이로 그 음식을 삼고 제 색상에가 모든 큰 옹기종기하게 물질이 그냥 해라고 하는 것은 복수적인 명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득히 무변현연이라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성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안목을 열고 정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아침 해가 하나 쑥 떠올려 버린 것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위쪽, 여기 지금 우리가 앉아가지고 전등이 몇 개입니까? 이 많은 전등,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온 지구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미국, 한국, 뭐 일본 할 것 없이 소련까지 모든 유럽의 전등을 다 모아가지고 불을 켜더라도 태양 하나에 미칠 수가 없더라. 천 사람, 만 사람 있다 하더라도, 천 가지, 만 가지 깨를 낸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 마음속의 본래 주인공, 시성정각에 어찌 미칠 수가 있겠느냐. 이래서 흔히 경전 속에는 깨달음의 세계가 한 개의 태양이라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비교할 수도 없는데, 백천 개의 태양이 이르리 동시에 떠버렸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천 개의 태양이 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성정각이라는 대목인데, 금강경은 그 대목을 일강명조 견종종색이라. 하여튼 멈춘 자가 또렷하게 보고 초점도 맞고, 그래서 서장 같은 데서 하도를 챙길 때 이렇게 비교하죠. 대혜스님께서 활을 쏠 때 팔을 당기거나 활 솜씨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두 발바닥을 굳건하게 땅에다가 심어라. 하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여인섭사의 구구하면은 자연적중이라. 오래오래 하면은 백발백중으로 맞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심지가 견고해야, 믿음이 견고해야 발심이 되고, 거기서 바로 꽃과 열매가 충실하게 되고 인생살이가 풍요로워지고 그렇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안목을 열면은 여행을 자주 하고 또 이렇게 여유 없는 가운데 여유를 여유답게 사는 인생이 정말 풍요로운 인생이죠. 여유가 있으면은 사람들 팽개치고 놀아버리죠. 그거는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죠.